네, 우리 온라인으로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으로 시작하여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사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베다니까지 오셨습니다. 그 길이 110km입니다. 그러니 110km를 걸어서 오시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겠습니까? 베다니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보내신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고난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2km 내지 3km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 많이 몰려드는 군중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왕이시기 때문에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말을 다 동원해가지고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당시 귀족들이 동원한 가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상황 되었습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거창한 방법을 통해서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500년 전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대한 지각이 뛰어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현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연결하여 적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두 제자를 보내어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는 만물의 주다라는 뜻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이 나귀를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희들은 맞은편에 가서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고 그 사람이 혹시 말하여 왜 당신이 내 나귀를 가져가느냐 말한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어쩌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나귀 주인, 성경에는요 이 나귀 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는요 당시에 아주 중요한 재산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자신의 모든 재산의 1호의 목록에 들어가는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귀 주인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값을 깨트린 여인 역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을 위하여 장소를 제공한 그 사람 역시 이름이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 무명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랐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즉시 어린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어쩌면 이 나귀 주인이 어떻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민을 할 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단이라는 장소, 그 마을에 머무셨거든요. 베단이라는 장소에 머무시면서 숙식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고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베단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이미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인식하는 청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일이라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 나귀의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아멘으로 즉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위하여 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누구에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할까 생각할 때 탁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을 뛰어나게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과 건강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에는요 까탈스러우면 쓰임받지 못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아멘, 아멘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이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주의 사역을 할 수 없다. 아니요,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사용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가만히 눈을 감고 어떤 분들이 주님의 사역에 이번에 쓰임받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떠올려지고 여러분의 얼굴이 떠올려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에 준비된 어린 나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서 어린 나귀를 풀어 가져오라 했던 막막하게 느껴지는 그 일을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된, 순종을 위하여 준비된 나귀 주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고 있는 청지기 사명을 가진 그 사람이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묶여있는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다 안장 대신에 펴서 예수님이 앉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가 준비되었고 나귀의 안장이 다 겉옷에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상황이 되니까 무리들의 대다수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또 다른 이들은 종려나무를 베어서 길가에 쫙 펴서 예수님의 입성하심을 축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유대 지방은 이 지역 감정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한 마음을 가지지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역 차별이 심합니다.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야, 이런 지역 감정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데 왠지 이 지역 감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기뻐 가지고 그저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입성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만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세 부르면서 만세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곳에 앞에 서고 뒤에 서면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은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칭찬과 환호 속에서 뭘 타고 가십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귀는 아주 낮은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 어른들이 나귀를 타면 바닥에 발이 닿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나귀 새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질질 끌려다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메시아가 오셨으니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메시아가 오셨으니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의 환호와 달리 예수님은 바닥에 발이 끌려가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얼마나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환호하면 여러분 그 나귀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의 환호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귀에서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겸손함으로 서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환호와 박수와 칭찬과 인정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겸허하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은 것처럼 내가 혹시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내 속에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서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임받지 못하는 생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겸손함을 유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 지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열심을 다합니다. 때로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오랜 동안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두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메시아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왕이시다, 이제는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면에 10절과 11절에는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어느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의 입성을 인하여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무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막 환호합니다. 그 환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서 오셨으니 이제는 로마 압제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들은 막 환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한쪽에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갈릴리 출신 예수가 뭘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쪽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굳건히 하지 못하면, 내 마음을 분명히 정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악한 생각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대다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축하하고 인정하고 좋아했습니다. 왜요? 기대감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무리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성하고 기뻐해도 소수의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뜻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뜻을 분명히 정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너의 믿음을 굳건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결코 굳건히 서지 못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너무너무 흡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한 사람은 소수의 무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찬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께 온전히 마음을 굳건히 하지 못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여러분 악한 생각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초라하게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맥없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변질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뜻을 정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초라한 모습인데 백성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 만세, 이렇게 부르는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그대로 타고 가시거든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고 누구를 위하여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뜻을 정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섭섭함 때문에 믿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스승을 파는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악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입성하심을 기뻐하고 감격했지만 섭섭함이 들어가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돈 받고 스승을 파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무리의 대다수, 그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당시 옷은요 섬유 재질이 좋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옷 역시 전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예수님의 입성을 위해서 바닥에 깔았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종려나무를 꺾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관상용 나무입니다. 특별히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참 좋은 나무로 생각하는 것이 종려나무란 말이에요. 그걸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다 뒷받침했던 대다수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재판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 역시 바로 무리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정확한 관계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입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는 늘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인생의 목표와 뜻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의 영광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지에 대한 명확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죽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어디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입술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뜻을 정한다는 것, 내가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청지기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종려주의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뜨거움을 가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 결단을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 겸허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과 물질을 쓰지 않으시면 마귀가 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으시면 나도 모르게 사탄 마귀가 나를 주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처럼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는 연결을 안 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500년 전에 허락하신 말씀을 주님이 아시고 계셨고 현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연결시키면서 종려주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적용함으로 종려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현실의 삶의 말씀을 연결시킴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종려주의. 내 삶이 겸손한 삶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교만으로 바뀌었던 우리의 모습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 내가 지금 너무너무 교만하구나. 너무너무 교만하구나.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믿음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 한 주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고난 주간이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겸허해지지 못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묵상하지 못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고난 주간 한 주간 보내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 모습 가운데 부족함을 생각하시고 연약함을 생각하시고 다시 믿음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함께 온라인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